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 베어마켓 양세장에 돌입하면서 미 증시에서도 또 우리 증시에도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상장 기업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. 얼마 전 아마존이 10년 만에 100억 달러, 또 GE, 제너럴 일렉트릭도 30억 달러,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,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등이 자사주 대량 매입 소식을 전했습니다. 자, 우리 증시도 활발한데요.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상장사가 총 172개사. 이들이 매입한 자사주 규모는 2조 7,3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는 수준이고 이달만 봐도 19일까지 약 3,3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했는데 글쎄요. 이 정도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배에 달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달에 22명의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데 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회사 차원의 동료가 있었다지만 아직까지는 삼전의 주가 답보 상태입니다. 자, 대주전자재료나 또 신원의 경우 자사주 매입 발표 다음 날 각각 7%, 11% 급등력을 보여줬지만 이후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추세고요. 올 들어 또 3번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셀트리온도 발표 이후에 상승하고 3개월 동안 상승분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. 자, 자사주 매입이 주가 방어에 단기적인 효과가 없진 않지만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직원 스톡 옵션이나 6개월 후 매물 출회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견인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자,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인데 이 미 증시에서는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 기업의 이 주가 상승률을 앞질렀다는데요. 이 투자자들은 금리, 인플레,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약세장을 걷는 이 시장에서는 미래 이익보다는 꾸준한 현금 배당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 단순 자사주 매입 기업보다는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베팅하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.